자, 여러분, 이어서 275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행위자를 보죠. 자, 조금 전에 전 시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절차를 살짝 보았죠. 가장 먼저 개발계 술꽃이,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땅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땅을 가지고 계신 그런 토지 소유라도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하니까 행위자를 받습니다. 개발행위 함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 개발행위, 도시개발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함부로 못하도록 행위자를 가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행위자가 안에서 일곱 가지를, 야 이거 하려면 허가 받고 해라 라는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허가 받고 그 내용을, 허가 받은 후그 내용을 변경할 때는 또 변경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 대상인데, 또 변경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이 안에서 하면 잡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반자들은요, 위반자들은 세게 처벌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 판치합니다. 삼삼하게 처벌해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된 행위에서 탄생한 선 깨끗이 치워라라고 원상 회복의 명을 내려요.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행정청인 특강 특 시장소 와서 밀어버립니다. 대신 이걸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하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 회복 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 위반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이때 시험공으로서 이 관할,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 시장소한테 가서 허가받을 사항이 일곱 가지가 있다. 일곱 가지. 일곱 가지를 여러분은 따당따당따당 따당 해서 좀 자주 봐두셔요.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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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까지 있다. 이렇게. 그거 보면 나와 있죠. 그래, 건축물의 건축, 공영을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소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게 중목을 채취. 특히 물건을 쌓아둘 때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쉽지 않는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을 때만 허가받느냐? 1개월 이상. 너 20일만 쌓아둔다? 그때는 허가받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 토지 형질변경에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할 때도 공유수면 열었다 허가받는다 좀 받으시고, 나머지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돼요. 여기 중목의 벌채, 나무를 심는다, 벤다, 벌채, 벤다, 심는다, 이거 식재라는데 이거 다 허가받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눈으로 보려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땅이 여기에 논밭이다, 경작지라 하거든. 논밭을 경작지인 논밭에 할 때는 설령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수용 방식일 때 보상을 몽땅 타먹게 한 수자로 간주해서 여기다 경작지에다 임시 식재하더라도 허가받도록 규제한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중요. 그런데 이 허가를 받을 대상 바로 모두 다 허가받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구역 지정해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끝내기까지는 수년이 걸 수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경미한 행위는 그냥 허가 없이 해라라고 허용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허용 사유가 또 여섯 가지 있죠. 여러분은 여섯 가지를 좀잘 봐두셔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도시발구역에 그 개발의 지정을 주지 않냐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범해서 토소 채취, 그 구역의
남겨 등으로 결정된 대에서 물건을 사 등이 관상용 중복 임식죄. 다만 경작죄에서 임식죄는 허가 받아야 한다. 꼭 아셔야 돼요. 그 정도를 이번 코스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 구역을 딱 지정한 이 구역 도시발굴 지정 고시한 후부터 이렇게 행위자의 가해인데 이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여기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뭐 3층짜리 집을 지겠다 해서 허가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 자가 있다. 이런 자들은 기득권을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허가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갔으니까 허가 받아 들어갔으니까 이 친구들은 그냥 신고하고 계속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고는 언제까지냐. 이 구역 지정시로부터 30일에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번이 그거예요.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4번까지 읽어두세요. 예제 하나 풀어볼까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예제 보면 도시개발법 명상 도시발굴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찾아라. 작년 재작년도 나왔는데 여기에 바로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건공 토토토불인데 이 토가 토지분할이에요. 토지분할. 여기 한 필지를 이렇게 두 필로 자른다 해서 이게 분할이거든요. 이때는 허가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합병한다. 그러면 합병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허가 안 받아요. 그래서 분할 때만 허가 받는다 이겁니다. 고로 답은 1번이었던 것이죠. 토지 합병 이렇게 나와있죠. 그건 허가 대상 아니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 어디가 나오냐. 282페이지. 아까 했던 거 또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통해서 확정고시했던 시행자가 나와가지고요.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게 되죠. 이 시행자. 아까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을 꼼꼼히 봐라고 했죠.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12명을 꼼꼼히 봐두셔야 돼요. 아까 했으니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크게 세 가로 압축하고 갑시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있다. 민간사업 시행자가 있다. 공동출자범이 있다 그랬어요.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약자로 국지청공 그랬어요. 그리고 민간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쫙 생각나야 돼요. 이게 머릿속에 안 나오면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도시갈 뻔 엉망이 돼버린다 이렇게 하셔. 자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등장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사업한다 그때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이렇게 완성하겠다라는 계획을 짜요. 그걸 실시계획이라고 실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계획을 짜죠. 이 실시계획을 짤 때는 이 구역이 아까 도시발굴이다라고 증오시하면 이 구역은 비도시면 도시가 되고 또 그 장소 지구 단위격으로 결정시가 간주된다고 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를 짜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지구 단위를 짜는데 누가 짜냐? 이 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식을 작성할 때에 거기다 지구 단위도 집어넣어서 짭니다. 이게 시험금으로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다 집어넣냐? 실식의 내용에다 집어넣어서 작성한다. 시행자가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권자가 짜는 개발계획 내용에다 집어든다. 틀려요. 여기다 지구 단위를 넣어서 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82페이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서 아까 시행자 문제 해결했으니까 통과하고 어디까지 가냐. 쭉 넘어가시면은 296페이지가 나옵니다. 296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실시계획 인가에서 가로 1번 읽어두셔. 시행자는 개발계에 맞게 시행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개발계획에 맞게 이거 이미 확정 고시에 됐던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에는 지구 단위가 포함된다. 엄청 중요한 표. 지구 단위를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 그리고 2번에 1번. 인가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는
시행자는 그 작성한 실시계획을 들고, 이게 지정권자, 이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을 정했고 시행위를 정해서 보냈던 지정권자 있죠. 뭐 시도사라든가 대도시라든가 국장이 있었죠. 이분들한테 시행자 너 가서, 이분들이 아까 너 가서 사업해라 라고 찍어줬잖아요. 그러면 이 시행자가 실식을 작성해서 다시 결제받으러 가야 돼. 이렇게 사업해도 됩니까? 라고. 그걸 인가라고, 인가. 그래, 도장 딱 찍어줘야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인가권자는 이네들이다. 이렇게. 그러면 만약 시도사, 대도시, 국토교통부장 지가 시행했다면 지가 시행자로서 자기가 실식을 작성해서 자기가 인가받느냐? No. 지네들은 인가 맞고 그냥 고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시. 실식 고시. 그리고 아까 나머지 시행자는 인가 받아서 고시 떨어져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296페이지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 관하여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 받아라. 그죠? 이때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을 작성하라 인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지정권자면 미리 그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을 꼭 미리 들어야 되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수 구청의 의견을 미리 듣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보시고 한 장 쭉 넘어가셔서 넘어가고 넘어가면 302페이지가 나오죠. 이제 실시의 고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사업에 착수해요. 사업을 착수하는데 아까 시행 방식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이 시행 방식은 미리 개발계획을 짤 때 지정권자 확정 고시해 주죠. 그래서 이 시행 방식이 수용 3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그리고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냐? 이 방식에 하여 이제 사업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만약 수용 상방식을 적용한 사업장이 있다. 그럴 때 어떻게 진행되는가 봅시다. 자, 쭉 넘어가셔서 어디로 보냐? 한참 넘어가도 돼요. 이런 거 통과해도 되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308페이지 나오죠? 308페이지 제5장 해가지고, 수용 상방식의 사업시행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내용이 어디까지 한 묶음이냐면은, 이렇게 크게 보셔봐. 그거 보면은, 316페이지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거기까지가 쭉 수용 상방식과 관련 내용이니까, 그것까지 쭉 연결해서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가장 먼저 308페이지를 먼저 봅시다. 수용 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있죠. 수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이 시행자는 이미 아까 개발계획 내용에다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내용 짤 때에 이 안에서는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하고, 시행은 누가 들어서 하고, 그리고 수용 사용어 대상에 드는 토지 등 이것이다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고시를 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시행자들에게 법적으로 수용권이,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수용권이 부여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시행자들은 이렇게 사업에 착수하게 될 때 그 사업장 안에 이렇게 토지 등을 다 수용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이 도시발간에, 수용방식을 추구하는 도시발간에 있는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그리고 강어권, 어허권, 양식어권, 무로 사용권리, 이런 것들을 싹 묶어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권리를 다 묶어서 토지 등이라 하래요.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시행자는 크게 행자, 시행자는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었고 아까 공공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었죠. 그리고 공동출자 부분도 있었는데 이때 공공사업 시행자인 국지전공이 아까 이걸 뭐랬다 넣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이렇게 도시개발법이 쉬워진다고. 국지전공이라고 했어요. 약자로. 이 국지전공이 바로 사업을 하는 시행자였다면 이 토지 등을 다 수용사용하게 될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수용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 민간 시행자가 있잖아요. 수용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수용사용하기 위한 추가 동의요건을 법에서 요구합니다. 아까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세부 목록 담아서 고시했다 하더라도 그때 수용권은 발동됐지만 바로 추가로 수용을 하게 한 동의요건을 요구합니다. 법에서. 이게 중요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이때 민간사업 시행자는 조합원 배제됩니다. 조합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되고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으니까 수용 사용 방식 파트 넘어왔다 그러면 시행자면 일단 조합원 배제. 그래서 민간 조합된 민간사업 시행자는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 사용이 가능하냐. 이렇게 면적을 3로 나눠서 면적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리고 여기 8명 땅 주인 있다면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인 4명의 동의를 받아야 돼. 동의서 줬던 친구들은 땅값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동의서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다음에 잔금 주면은 소유권 넘겨줬다 이런 친구고요. 4명이 만약 끝까지 동의서 안 줬다 하면 이 친구들은 바로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친구인데 이네들 것만 강의로 수용하면 됩니다. 근데 공공사업시행자는 이런 동의 필요 없이 일단 협의 매수해서 땅을 넘겨봤대 보상을 주고 말 안 들면 무조건 이런 동의 필요 없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걸 체크해 보겠는데 308페이지 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해서 수용사용해가지고 1번 시행자 하면 그때 시행자는 바로 공공사업시행자와 민간 시행자를 포함하는 용어예요. 모든 시행자 이렇게 생각해. 수용 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의 모든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제 나왔죠. 다만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는 가로 건너때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자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수용할 수 있다.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거기까지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오른쪽으로 넘어오기 전에 308페이지 하단부 이 대한민국에서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자 해서 만들어지는 범위를 있다고 그랬죠. 그게 거기 나와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등의 수용생활을 해나갈 때도 그 법을 갖다 적용합니다. 이걸 준용이라고 그랬죠. 그래 공치법이라고 하는데 약조로 공치법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 그 법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수용권을 법적으로 보여왔느냐. 그 법에는 공익사업으로서 사업인정 및 고시를 받아야 돼. 국토교통부한테. 그래야만이 수용권을 부여받아 수용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예로서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세한 목록을 세부 목록이라는데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수용권이 부여되니까 이걸로 가름을 하겠다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에 나와있죠. 동그라미 3번에 그 보면은 이 일에 따라 공칩을 준용할 때 도시개발법상 중요표에 그게 도시개발법상 개발계에 따른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는 공치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건다. 이게 어마어마 중요하니까 중요표. 그래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로 간주해주는 시점은 언제냐.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다. 그때 수용권이 인정되거나 누구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 그 정도 봐두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토지상환채권이 나와있죠. 이 토지상환채권은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발하게 되는 이 시행자들. 이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발하게 되는 이 시행자 있잖아요. 이 수용상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이 도시발교 안에 있는 토지가 A 거다, 뭐 B 거다, C 거다, 논바, 야산이 포함되어 있다 등등등. 여러분이 이렇게 수용상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도시발교 안에 저기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하고 지정했던 그 안에 땅 주인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소유권을 시행자가 뭐 예컨대 시행자 한국토지주동사다. 그러면 이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요. 넘겨받아야 자기 것이 되니까 와서 사박이겠죠. 이때 넘겨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용상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좋게 이 사업시행자하고 땅 주인들이 협의해서 넘겨줍니다. 협의 양도해줘요. 이쪽에서는 산다 이거죠. 협의 매수한단 말이죠.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들이죠. 협의 매수. 협의할 때 땅값 원만하게 제시하니까 땅 주인들이 오케이, 그 정도면 내가 흡족하니까 계약 써서 넘겨주겠습니다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넘겨주죠. 협의 양도. 만약 협의 양도가 이루지 않으면 결국 협의 양도할 때는 땅값 충분하게 보상해서 줍니다. 땅값. 그런데 만약 협의 양도에 응하지 않고 결렬됐다, 끝까지 버텼다면 결국 이것 당하죠. 수용. 강제 수용. 수용은 강제란 말을 쓰면 있어요. 강제. 법적 절차 거쳐서 강제 수용해버립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거쳐서 보상 결정을 줘버리죠. 이때 협의 양도를 하게 되는 그 토지 소유자한테 시행자가 물어봐요. 지금 땅값이 한 5억 나왔는데 아니면 10억 나왔는데 10억을 다 현금으로 받아갈래요? 아니면 5억만 일단 받아가고 5억에 상당한 것은 우리가 도시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다가구 주택 질 수 있는 거, 상가주택 질 수 있는 거 이걸 줄 텐데 그렇게 할래요? 라고 물어봐요. 일부는 현금 챙겨가시고요. 일부는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받아갈래요? 라고 물어봐요. 이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계신 분 일단 5억 현금 받아가고 5억의 상당선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하나 받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하면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정서를 줘요. 그걸 토지 상환 채권이라 하는 것이죠. 이때 토지로 받아갈래요? 아니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 건설해서 아파트 천세대 건설해서 그중에 하나 줄 텐데 그거 받아갈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토지로 받아갈래요? 건축 받아갈래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거 둘 중 아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 상환채권을 주는 거죠. 토지 상환채권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을 약적으로 토지 상환채권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 있는 땅 주인들도 흡족이 하는 것이죠. 왜? 일단 5억 현금 챙겼죠. 그리고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하나 받았다. 그런데 토지가 5억이 상당한 건데 이게 도시가 신도시가 형성돼 가지고 서로가 그 지역에 들어오도록 지금 분위기가 조성됐으니까 서로가 집 사고 땅 살라 할 겁니까? 그러면 수요가 폭증하니까 땅값,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5억짜리가 뭐 7억, 8억 되니까 좋을 게 엄청나죠. 그래서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의사표를 해요. 그게 바로 토지상환채권입니다. 만약 이때 협의 양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뭐 당한다? 수용. 수용을 당하게 된 경우는 보상할 때 현금 보상을 요청하니까 현금 받아가고 끝나는 겁니다. 오히려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법을 모르면 때를 쓰다가 이렇게 당하는 수도 있죠. 아무튼 이렇게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발할 때 시행자가 바로 이 토지 소유자에게 주는 채권을 뭐라 한다? 토지상환채권.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어떨 때 주냐?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하여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나가는 자가 누구냐? 시행자다.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지. 시행자만 수용하고 시행자만 발행할 수 있는 것이지 뭐 지정권자가 발행하고 지정권자가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정권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시행자라면 토지상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발행하게 되는 요건은 아까 반드시 토지소유자 원할급, 그리고 매수대금의 일부조를 줘야 되는지 전부조가 아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이다.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가게 될 때 그자가 민간이면 사바다 부도 나오고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먼저 보증을 받았을 때만 발행을 하도록 규제하고, 공공사업 시행자는 보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보증받지 않고 발행한다. 발행 규모는 그 일반에게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체크하시고, 그리고 발행액수 짜서 지정권자한테 시행자는 승인받아야 된다.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승인 안 받고 발행할 수 있지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발행액수 짜가지고 지정권자에게, 지정권자가 시행자 투입했죠.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이제 승인받아서 발행해 주고자 할 때는 A가 그 토지상환채권 발행 원하면 A 이름을 딱 써서 줍니다. 이것은 A 거다라고. 이걸 김영준권 하죠. 그래서 김영준권으로 발행하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름을 아예 써서 줘버리는 거 채권했다. 김영준권이지 무기명주권 하면 틀리겠다. 그 다음에 이 A가 이 토지상환채권 자기 명의로 받아놨다면 이걸 누구한테 넘겨줄 수 있냐, 명의를 넘겨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전이 가능하다. 토지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5억이 상당한 걸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현금 급하면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바로 돈을 빌려다 쓸 수 있어. 그래서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 봐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이 끝날 때까지 수년이 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때까지 이율도 계산해 줍니다. 아까 5억짜리를 발행해 줬다.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끝나고 나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줄 때 5억짜리 딱 주면 삽하겠죠. 이자 붙여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율은 누가 정하냐? 발행자가 정한다. 자, 가로 2번 지급보증, 3번 발행승인, 4번에 1번, 2번 체크했고요. 5번에 1번 통과하고요.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이전 가능하다. 토지상환채권 이전 가능하다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 중요표.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저기 311페이지 원형지를 봅시다. 원형지를 보기 전에 310페이지, 그래도 섭하니까 310페이지 선수금 봐봐요. 선수금. 선수금은 의하고 승인만 받으셔. 이 선수금은 시행자가 수용상방식 가지고 사발할 때 엄청난 보상하고 사업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수용상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하는 시행자, 너 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고자 한 자들, 건축물을 공급받고자 한 자들, 또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쓰려고 하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을 미리 땡겨서도 된다. 미리 받을 수가 있다. 미리 선 받을 수 동금에서 선수금을 하여. 자, 선수금 뜻을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원래 상태를 원형이라고 했죠 아까. 자, 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해당 저금,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이걸 선수금이라 합니다. 2번 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빼고 나머지 시행자라면 무조건 선수금 끌어다 쓸 수 없어요. 지정권자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으시고, 자, 오른쪽에 원형지를 보죠. 원형지랑선 다시 뜻을 써놨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논바 야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방식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가 논바 야산을 가지고 계시면한테 보상세라고 소유권 넘겨받겠죠. 아직 공사 안 들어갔겠죠. 그런 것들을 원형지를 합니다. 이 원형지는 아직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 있는 상태니 거의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잘라서 팔면 싸겠죠. 그래서 일정한 법정된 자에게는 원형지를 그냥 싸게 팔도록 허용합니다. 가로 1번 그게 나와있죠. 원형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1번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복합적 입체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가지고는
박스 안에 있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사, 그리고 그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위해 실시한 공모에 선정된 자, 원형지를 학교 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고자 한 자, 이네들에게 원형을 공급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키포인트 2번 마지막에 이렇게 원형지로 공급할 때 여기 원형을 다 공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발구역 면적 대비 얼마까지만 원형지로 공급을 해서 바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냐. 원형지가 세자니까 3분의 1 이내 이렇게 암기하세요. 아주 중요한 수치다. 그 정도를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5번. 이 원형을 싸게 받아가지고 그냥 대팔아서 장사하면 투기꾼이 되니까 바로 규제합니다. 야, 원형을 넘겨받았다면 직접 개발하지 10년 이내에 법원에서 팔지 말라. 5번이 그거예요. 다만 누구하고 누구는 투기꾼이 아니까 원형지 받자마자 그냥 팔아도 법에서 봐주냐?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5번. 국가, 지방, 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팔아도 된다. 근데 국가하고 지방, 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 개발자는 10년을 보면서 박스 안에 원형지에 대한 공사하려 공급도 5년, 원형지 공급계약 일로부터 10년 안에는 바로 원형지를 개발,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그 기간이 있는데 5년, 10년인데 이 양자 중 먼저 끝나는 기간에는 원유를 매각할 수 없다는 그 정도는 좀 읽어두십시오. 남의 통과.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서 보면은 한참 가도 돼 이제. 320페이지 제6장. 만약 그 사업장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 있다. 아까 첫 시간에 계략적으로 중요한 것들 다 말씀드렸죠. 그래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업장이 이렇게 도시발굴 정했는데 뭐 A땅이다, B땅이다, C땅이다, 도로가 엉망이다. 이렇게. 그래 뭐 전이다, 답이다, 임야다 등등등 이랬을 때 이 시행자가 이 땅을 접수해가지고는 자기가 사업비용 충당해서 개발해가지고 예쁘게 구역정리해서 A한테, B한테, 뭐 C한테 주고 뭐 자기가 채비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 도로 같은 공고수 용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죠. 이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미리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을 환지계획이라 그래. 자, 321페이지 이 환지계획이 나오는데 환지계획을 먼저 작성해서 정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에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꼭 작성해라. 그 내용을 가지고 출제를 몇 번 했어요. 그러면 박스 위에다 이렇게 써요. 환지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이렇게 써놔요.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하냐.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주겠다는 설계를 해. 이걸 환지설계라고 해요. 가장 먼저 환지설계하고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이 땅은 누구한테 준다? 누구한테 준다라고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를 정하고 그리고 일정한 토지는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땅이냐. 3번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는 어떤 거냐. 이거 꼭 담고. 4번 채비는 어떤 걸로 할 것이냐. 보루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명세에 담고. 그 다음에 입천지란 말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니까 여기가 바로 A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 갑동 있고 을동 있고 병동 있고 쭉 있다 합시다. 그리고 A꺼 B꺼 뭐 C꺼 D꺼 E꺼 쫙 있다고 가정해요. 개발하기 전에 모양새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 시행자에게요 환지계획 작성할 때 나는 바로 건물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데 환지만 받으면 좀 공사해서 집지기 어려우니까 시행자께서 공사한 개념에 여기다 이렇게 구분 건축물 건축해가지고 건축물을 일부인 구분수건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좀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 있어 이렇게. 또 시도 그래요. 나 이게 환지 받아서 집질한 머리 아프니까 시행자께서 사방할 때 구분 건축물 건축해서 건축물로 하고 땅에 대한 짐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신청하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주겠습니다 해서
건물이란 몸체를 세운다 이겁니다. 몸체체, 건물이란 몸체 이렇게 세워. 건물이란 몸체를 세워가지고 세울 일, 세워서 땅 지자 바깥으로 한자에서 땅하고 묶어서 주는 것을 입찰을 합니다. 그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시행자한테 신청한다든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행자한테 신청해가지고,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부여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한다? 입찰지. 일반적으로 환지 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는 땅을 땅으로 줘요. 땅을 땅으로 줍니다. 땅을 땅으로 줘요. 이렇게. 이걸 바꿉시다. 갑거, 을거, 병으로 준단 말이에요. 땅을 땅으로 준다, 땅을 땅으로 준다, 땅을 땅 이걸 평면한지라고 그래요. 평면한지. 평면한지, 입찰지 이렇게. 그래요. 환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있어. 환지 방식은 평면한지로 할 수 있고 입찰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평면한지는 아까 적응한지도 있고 적응한지도 있고 그 다음에 감한지도 있고 증환지도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예 여기에 땅 주인들한테 땅 안 주고 환지 안 주고 그냥 돈 주고 내쫓을 수도 있죠. 자기들 돈 받기를 원한다 그럴 때. 너무 적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권으로 돈 주고 보낼 수 있고 또 스스로 신청한다든가 그 사람 땅 주인들 동의 받아서 시행자가 돈 주고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청산을 하는데 그때 환지 안 받고 그냥 돈 받고 나간 사람들은 환지 부정한다 이렇게 하죠. 환지 지정하지 않는다. 이걸 부지정이라 해요. 부지정.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321페이지 환지계획 작성해서 알아둘 거 어떤 내용을 포함하냐. 1번, 2번, 3번, 4번, 5번 정도 읽어두시고 나머지 통과. 그리고 가로 2번. 네, 1번. 이 행정청에 다 줄 거예요. 행정청 할 때 행정청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써요. 행정청이 아니면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나갈 때 장난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관할 시장군수 구청한테 인가받으러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행정청 믿기 때문에 인가받고 환지계획청하고 사업하도록 허용합니다. 자,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저기 사업장이 제주도면 특별자치도사한테 인가받아야 된다. 그 정도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322페이지 2번 환지계획 작성 중 조민의 설명 것들을 체크하겠는데 1번 적응환지가 나와있죠. 환지계획은 정전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 7가지를 종합 고려해서 합리로 정의한다. 그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적응환지라 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바로 2번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표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게 적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중환지 이렇게 써놔요. 또 면적이 콩 많은 것들은 아예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이걸 환지 부정 이렇게 써놔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 감환지. 그래서 시행자는 종전 토지 소재 동의를 얻지 않고 직권으로 때로는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정하고 그에 대한 차액은 돈으로 계산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청산금이라고 그랬죠. 자, 323페이지. 가로 3번에 1번. 동의 등에 따른 환지 제, 즉 환지 부정입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도시법관의 땅 주인이 그 말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나 환지 안 받고 돈 받고 나갈래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환지 부정. 지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A가 나 돈 받고 나갈래요 라고 종전 토지 소유자가 시장자한테 신청합니다. 돈 받고 나간다고. 환지 안 받고. 근데 그자의 토지 속에 임차권자가 있다. 그러면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자가 동의서를 줘야 돼요. 만약 임차권자가 동의서 안 주면 환지 지정에서 임차권자가 그 환지 가서 잔여기간을 사용세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과 동의하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그 종전 토지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 반드시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고 임차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지를 정해줘야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요표. 나머지 통과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324페이지 5번 보류지 채비가 나와 있죠. 자, 1번 읽어두셔야 돼요. 이 보류지는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발하는 시행자가 그 종전 토지 속의 땅 가지고 있는 몇 년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도시발사업에 들어갔던 비용의 충당에 의해서 시행자가 종전 토지 소유에게 부담해서 땅을 받아가는 채비도 필요하죠. 도로, 공원 이런 공공설 용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다 주지 않고 보류시킵니다. 그래서 보류지란 말도 나오고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땅을 시행자가 챙겨가는데 채비란 말이 그래서 나와요. 자, 5번 1번 시행자는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리고 규약, 정관, 시행규정 그때 규약에다 줄까 봐. 규약. 규약은 사업을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누가 사업하면 규약을 정하냐면 토지 소유자가 사업할 때는 규약을 정해.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다 그럴 때는 규약을 정해서 사업하고 정관은 누가 사업할 때 정관 정하느냐면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때 정관들 하고 시행 규정은 누가 사업할 때 시행 규정 정하냐? 시행 규정은 뭐 지자체 등이 할 때. 그네들이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시행 규정을 정해서 합니다. 그럴 때는 일정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건데 그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로 정할 수 있고 그중 그 말 중에 그중 일부를 채비로 정하여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사업 경비 충당 그다 칠 것이고 사업 경비에 충당해서 빼낸 땅을 바라보냐? 채비지. 그래서 자 보류지란 말이 있고 채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설 용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 이 보류지는 채비지하고 공공설 용지를 합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 보류 중에서 이렇게 보류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다 주지 않고 보류시겠다. 보류 중에서 사업 경비에 충당해서 뺀 땅을 뭐라고 하냐? 채비지. 남의 땅은 뭘로 쓰냐? 공공설 용지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오른쪽에 325페이지 바로 환지 방식이 나와 있죠. 아까 설명한 거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2번 환지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평면한지 2. 입지한지 평면한지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관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토지에서 토지로 옮겨준다. 입지한지 환지된 토지나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입지한지 못 받아가요. 자, 그래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의 이전한 방식이다. 구분건축물 아까 설명했죠. 읽어두시고 나머지 통과 쭉 넘어가시면 어디 나오냐 바로 328페이지 입천지가 나오죠. 입천지에서 1번만 읽어두셔. 입천지 신청에서 동그라미 읽어보면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 있는 토지의 공유점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입천이라 한다. 이 정도. 넘어가시고 한참 나오면 335페이지 나옵니다. 이 사업이 종결됐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중검사를 받아가는데 335페이지 누구한테 중검사 받아가냐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해줬고 그 도시발굴을 지정해줬던 지정권자한테 받아갑니다. 만약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였다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검사 받지 않고 공사료 공고를 하고 마무리 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가로 1번 중검사 신청해서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하고 나머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낸 때는 지정권자의 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잘라버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336페이지 가로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시행자가 자기였어.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였다 이거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그 지정권자의 시행자는 도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자기한테 중검사 안 받고 공사 완료하고 끝을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정도를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337페이지 나와있죠. 337페이지 보면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다 끝냈다 하면 중검사 받고 60인에 바로 환지처분 해서 원당주한테 땅을 주죠. 그게 환지처분인데 그리고 청사함 줘봤습니다. 337페이지 환지처분 절차에서 동그라미 4번만 읽어두시면 돼요. 4번 읽어두시면 며칠 내에 환지처분 해주냐? 60일. 60일을 꼭 암기해야 돼. 시행자는 지정권자인 중검사를 받았다.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했다면 중검사 안 받고 공사를 공건다고 그랬죠. 그런 공과 있었다면 60인에 환지처분을 해야 하고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무슨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냐? 환지계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사에게 알려주고 이를 공고해서 나갑니다. 그래 오늘 환지처분에 따라 바로 A껏 1번지 땅은 A거다라고 공고했다. 2번지 땅은 B거다라고 공고하고 알려줬어. 그러면 언제 그 친구들은 소유권이 하냐? 넘어가면 338페이지 환지처분 효과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중요표. 환지처분 효과.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이 나오죠. 3번 보면 환지계에서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날에 환지계로 정한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은 토지의 공유를 취해야 한다. 이건 입천지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입천지를 신청해서 입천지를 받았다. 건축물의 일부하고 그에 따른 공유지분을 받았다. 그러면 법적으로 언제 소유권 취하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 날에 그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권리의 이전과 소멸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 환지처분을 받은 자들이 소유권 취하냐? 거기 나와있죠.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을 다음 날 그 말 중에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종전 토지로 간주되니까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는 깨끗하게 소멸되는데 언제 소멸되냐?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면 오늘 24시가 딱 끝나면 쓸모없는 권리는 사업장에서 다 사라져요. 소멸되고 그 다음날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지처분 받은 자들이 가져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의 1번이 중요합니다. 아까 채비지 보류지란 말 있었죠. 채비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누가 소유권을 챙겨가냐? 시행자가 그 말 중에. 그리고 도로 같은 거, 공원 같은 거 이것은 환지계에서 자세히 도로 관청한테 준다. 또 공원 관청한테 준다라고 환지계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류지는 환지계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합니다. 이게 짝지가 중요해. 중에 채비는 시행자가 보류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한다. 그 정도 보셔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통과해도 되고 한참 나오면 청사함이 나옵니다. 430페이지 환지등기가 있죠. 환지등기. 그래 이제 환지처분 해가지고 A가 환지 받아갔다 B가 받아갔다 C가 받아갔다 그 애들을 환지처분 공고 오늘 했다면 내일 0시 1초가 되면 다음날 소유권을 딱 취득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 등기소에 등기 정리 안 됐어요. 등기는 누가 정리해 주냐? 시행자가 서류 보따리 싸가지고 저 관할 등기소에 가서 바로 행정청은 촉탁, 저와 같은 비행정청은 신청을 통해서 끝내주는데 언제 가셔야 되냐? 14일에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죠. 자, 1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에 관할 등기소에 가서 이의를 알리고 등기 촉탁 신청을 해서 끝내줘라. 시행자 해줍니다. 그럴 때 등기를 마친 데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를 다음 날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처분은 못해. 등기가 안 되면 처분 못해. 등기를 마쳐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청상함이 나와있죠. 청상함은 뜻이 나와있죠. 아까 증환지 처분, 감환지 처분, 환지 부정이 있게 되면 그 차액을 돈으로 계산 줘봤는데 청상함입니다. 그 가로 4번이 중에 이런 청상함은 액수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언제 결정돼가지고 줘봤느냐. 마지막에 청상함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다음날 확정된다. 다음날 체크. 이렇게 확정되어야 5번 주고받습니다. 청상함 징수와 교부식에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상함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이 정도 보시고. 그런데 본인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정이나 가소 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 땅을 안 주기로 되어 있다, 환지 안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환지 처분 자체가 없겠죠. 그래서 환지 처분 전에도 미리 바로 돈을 줄 수가 있다, 청상함을. 5번 끝까지 읽어두시고 이제 6번이 아주 중요해요. 이 청상함이 바로 A한테 줄 청상함이 5억 나왔다 했는데 그러면 한 번을 주고받으면 힘들잖아요. 또 B한테 청상함을 징수할 게 5억 있다 그러면 한 번을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5번 밑에 6번 청상함은 일괄 징수, 일괄 기여부가 원칙이지만 청상 금액의 규약, 정관, 시행 규정에서 이자율을 커버하여 산출된 금액에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분할 징수, 분할 교부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있다. 그리고 9번 보고, 자, 청상을 소멸시가 나와 있죠. 청상을 소멸시에서 청상을 받을 권이나 징수할 권리는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가 완성되냐? 5년간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 환지 방식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또 우리가 다음 순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볼 예정이에요. 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356페이지인데 350페이지, 356페이지 딱 표시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